바카바카 하기 때문에 전 엄마 이건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밖에 나와봤는데요. 여기는 이제 미리 시내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는 쇼핑몰인데요. 여기만 이쁘게 좀 꾸며놓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꾸며져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저희 아이들만 이렇게 흠뻑 젖었어요. 그냥 놀게 했고요. 이렇게 거대한 트리가 있고요. 아직 오픈을 많이 안 했어요. BBQ도 있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. 여기 타임스퀘어라서 이렇게 상징적인 시계탑이 이렇게 있고요. 은은하고 예쁘죠? 짠!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여기 옆에는 이제 새로 또 건물 높게 지으려고 하나봐요. 포토존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. 저희 가족이 오면은 꼭 사진을 찍는 곳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은 미리 타임스퀘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예쁘다. 나중에 오시면은 사진 꼭 찍어보시고요.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될지는 몰랐는데 신기해요. 저녁이 되면은 많이 덥지 않고 선선해요. 시원하니까 많이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데이트들도 많이 하고 가족 단위로들 엄청 많이 오세요. 나중에 말레이시아 미리에 오시면은 여기는 꼭 와보셨으면 하는 장소예요. 옷을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녀석들이 다 젖어버렸어요. 너희만 좋다면. 우리 신랑. 지치질 않지 왜 우리 애들은? 나중에 말레이시아 미리에 오시면은 꼭 한번 들려보세요. 너무 좋아요. 안녕.